고집은 있어요. 꼬집기 전문 기자다. 안녕하세요, 이영지입니다. 오늘은 강남 한복판에 나와봤습니다. 여기가 이제 평일에는 직장인 분들 가득 차는 공간이잖아요. 연말 시즌이 가까워 오면서 연말 정산이나 뭐다 해서 이제 돈 문제로 다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. 32살에 5천만 원 모은 거면 많이 모은 편 아닌가?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아주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정도 모은 게 사람이냐? 이런 댓글도 있었고, 그 정도면 평균이다. 적당히 잘 모았다.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글들도 있는지 찾아보니까 24살에 모은 돈이 너무 적어서 자괴감이 들어요. 뭐 29살까지 모은 돈 얼마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시민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와봤습니다.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, 이제 얼마나 모으셨는지, 모은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32살에 5천만 원 모은 거면 진짜 잘 모은 거 아닌가?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. 많이 모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진짜 그냥 착실하게 잘 모으기만 했다? 32살이면은 한 2억, 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는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생각하고, 원래부터 일을 계속 해왔으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대학교 다니다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분들은 취업 준비하고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? 요즘 취업도 너무 늦게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모두가 대기업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전 대학원생이라서 32살이면 사회초년생 느낌인데 5천만 원이면 꽤나 많이 모았다고. 사람들이 거의 1억 원을 가지고 기준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. 혹시 1억 원을 모으려면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정도가 필요할까요?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? 타 지역에서 한다고 쳤을 때 뭐 월세 내고 이러면 사실 모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. 8년? 일반 직장 다니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한 최소 7년? 모아놓은 목돈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한 4천.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4천을 모으셨다고? 주식으로 좀 벌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멋있다. 처음에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였는지. 2,400이요. 아, 2,400에서 5개월 만에 두 배로 불린 거예요? 개인 돈 한 4억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코인 광풍이 있었고, 뭐 고를 때 살짝 재미를 본 거였고, 저도 일반적인 월급으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모으기는 쉽지 않죠, 당연히. 그러면 요즘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재테크 방법? 지금은 약간 웅크리고 있는 게 전략적인 것 같아갖고. 이번에 달러값만 언니 오르길래 그래서 이거 뭔가 물가 많이 오를 것 같다, 안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서 ETF 거기다 바로 넣었어요.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박이 뭔지 아세요? 주식이에요. 그것도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. 주식하다가 물린 경험도 많고 그 P2P 하다가도 사기당한 적도 있어가지고.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투자 같은 게 있어요. 지금 한 달 넘게 좀 하고 있는데 천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아요.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돈을 이렇게 쌓아줘요. 얼마를 넣으셨는데 천이 뭐였어요? 천 원. 지금은 부동산에 갖고 있는 현금이 많이 투자된 상태라서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정보 같은 건 어디서? 지금 받은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큰 차익을 남기겠다고 접근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독학으로 했습니다. 부모님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도 좀 넣었고, 제 유튜브 자주 보거나 제가 아는 기업들 이렇게 좀 넣고 있는 거죠. 유튜브 정보가 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불안한 점은 없으세요? S&P 500 이런 미국 진짜 우량주 이런 펀드 이런 데에만 넣고 있어요. 그럼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쓰실? 나중에 결혼 자금? 네, 집 사야죠. 세계여행. 노후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맨날 제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실버타운 가자고.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. 한 달에 한 만 원 써보고 산 적도 있어요. 주유소 기름값이 좀 비쌀 때가 있었거든요. 싼 데 찾아갔고. 배달 음식 잘 안 먹는 거? 웬만해서는 부모님 집에서 다 들고 오거나, 또 점심 같은 것도 웬만해서는 싸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점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. 점심값으로 보통 얼마나 쓰고 계신 것 같으세요? 한 달에 많이 잡으면 한 30-40 쓰는 것 같아요.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아낄 수가 없는 소비. 식비는 식비. 좀 아끼기 식비. 어렵더라고요. 애기들 거는 또 집에서 다 만들어야 되고, 부부가 저녁에 맥주라도 한잔 하려면 배달 음식 같은 걸 시키게 되는데 자취하면 사실 잘 안 만들어 먹잖아요. 요즘 배달 음식 배달값도 오르고 물가 상승도 많이 됐어요. 지금 1인분 식사하는데 13,000-14,000원이에요 금액이 상당하네요. 그러니까 돈 안 쓰는 수밖에 없어요. 요새 욜로족, 파이어족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그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? 일단 욜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한순간을 위해 모든 걸
걸 다 이렇게 받쳐버리고 싶지 않아요. 그나마 고르자면 욜로죠? 적당한 소비 유지하면서 살 것 같아요. 가까운 쪽 없는 것 같은데요. 둘 다 아닌 것 같으세요? 네, 40살이면은 연봉도 많이 올라갔을 때고 한 달 한 달 버는 돈이 많이 높아진 상태일 텐데 20대 친구들이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? 40대 이후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커리어가 많이 올라간 상태일 테니까 이직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저는 또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가고 싶은데요. 가장 뭔가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. 나에게 경제적 자유란 어떤 의미일까요? 돈을 안 벌어도 걱정 없이 가족들이랑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경제적 자유 아닐까 생각합니다. 요새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이들인데 경제적 자유는 자기가 일을 안 하는 내가 노동하지 않는 삶? 네,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가격도 안 보고 쓸 수 있는 거? 약간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꼭 이룰 수 있기를 그냥 내 삶에 만족하면 그게 경제적 자유 아닌가?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고 누구는 뭐 가정을 꾸리고 싶을 거고 그거를 시도할 때 걱정이 안 들게 되는 정도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아닌가? 오늘 거의 한 4, 5시간 동안 강남역에서 시민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32살에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그 정도면 많이 모았다라고 한 분도 있었고 좀 더 모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죠. 그리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재테크 분야에서 다들 좀 몸을 웅크리고 몸을 사리고 계시는 편이더라고요. 아낄 수 없었던 소비로 식비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봐서 진짜 요즘 분들이 사는 게 힘들구나 많이 쪼들리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인터뷰 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분들이나 30대 저보다 좀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야무지게 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빨리 뭔가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월급의 50% 이상은 모아야 되나?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마음을 느끼실 텐데 사실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급해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자기 형편에 맞게 또 자신의 원칙에 맞게 소비를 하시고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앞으로 이제 가가지고 적금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. 계속해서 꼬집기는 이어집니다. 올해 소비하신 것 중에 이것만은 정말 아깝지 않다. 저희 할머니 반지 사준 거. 혹시 할머니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할머니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집 한 채 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오래 사세요.